네, 내부자들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죠. 김민수 대표, 인성의 꿈은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 다음 주부터 마스크를 좀 벗는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좀 코로나에서 벗어난 듯한 기분에 살짝 들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들떠 있는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화장품주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단에서 상승이 나타나면서 제이준 코스메틱은 상한가를 가기로 했는데, 과연 세 분은 이 화장품주에 대해서, 새로운 뉴스는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는지, 화장품주, 리오프닝주를 접근할 때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OEM이냐, 색조냐, 브랜드냐, 뭘 살까라고 했는데, 지금 브랜드는 나오지 않았고 OEM 색조 두 가지 파로 나뉘어졌거든요. 먼저 인성윤 고모님, 우리가 마스크를 벗게 되면은 립스틱은 필수로 한번 칠하고 두번 칠해야 되고요. 좀 색조에 신경 써야 되긴 하죠. 예, 왜냐면 뭐 색조 화장품을 뭐세 가지로 크게 이제 뭐 브랜드냐 OEM이냐 색조 나누는데 굳이 뭐 나눌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거기서 거기 다 하고 네. 좀 작은 회사가 이제 뭐 색조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주로 OEM만 또 주로 하는 회사도 있고. 근데 그렇죠. 화장품주가 이렇게 안 오른 게 아니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오늘 또 새삼 마스크 한다니까 어떤 그 테마가 이제 돌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오늘 돌아갔고 오늘 가장 강한 건 아무래도 색조 쪽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코스메틱 쪽에. 네. 근데 실제적으로 뭐 아모레 퍼시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에 많이 올랐는데 아무래도 대형주, 대형사들은 실적이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작년에 이렇게 나쁜 경우에도 실적은 상당히 갖고 있거든요. 근데 색조나 이런 쪽 OEM 쪽은 사실 실적이 좀 많이 떨어져서 그거에 대한 어떤 올해는 좀 기대감이 있지 않았나 해서 아무래도 좀 작은 종목들이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 좀 강하게 보이는 거고. 근데 어차피 시작을 했다 그러면 좀 다른 거보다 어떤 그 브랜드 이제 가치 중요도보다 이제 색조 화장품이 약간 브랜드 떨어져서 시작했다 그러면은 그런 쪽에 상승세는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겠냐, 바닥에서 이제 시작한다면은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색조가 좀 낫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나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색조 쪽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뭐 제가 오늘 컴컴한 세 분과 함께 화장품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김준 대표님, 화장품 관심 있으십니까? 전혀 관심이 없고요. 아니 그 화장품을 누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특히 색조나 기초 같은 경우는 브랜드를 따져가면서 혹시 바르시는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 네. 아, 브랜드를 따져가면서 바르세요? 그렇죠. 아. 나한테 맞는 브랜드를 찾아서 계속 한번쓴 거를 잘안 바꾸고 계속 꾸준히 저한테 배우시겠습니까? 아, 그럼 근데 브랜드별 그렇게 차이가 큰가요? 그렇게 뭐 제품의 품질이나 트러블 차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잘 아시네요. 화장품을 네, 약간 체질에 맞게 자신의 뭐 피부 타입에 맞게 고르긴 하지만, 근데 요즘은 워낙 많은 화장품들이 다 좋아져가지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큰 격차는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브랜드별 차이가 저는 얼마나 큰지 그걸 모르겠고, 그리고 일단은 네. 말씀 주신 대로 화장품주가 너무 그러니까 그 최근 한 3년에서 5년 동안 많이 성장을 해서 여기서 더 성장이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프라인 관련된 유통 채널을 다 많이 없애고 지금 온라인이나 디지털 마케팅 쪽으로 굉장히 강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안정화가 되면 좀더 실적 성장은 나오겠지만 그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유통 채널 다각화가 좀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너무나 힘든 시기를 뭐 하나이형부터 겪었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은 줄고 로드샵 매장이 줄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많이 가잖아요. 여기 중요한 건또 지금 중국보다는 미국이라던가 이러한 다른 쪽에 판매처를 다양화한 그런 회사들이 더 각광받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빙고. 네. 맞죠? 그런 쪽을 보는 네.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따가 관심 종목은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릴 아, 텐데, 네. 근데 지금 화장품주를 보는 거는 일단 성장은 지났습니다. 성장의 단계는 거의 지났고, 지금 분위기 성장의 한 축이 됐던 쪽이 중국이었죠. 중국을 바라보고 움직였었는데 중국은 이제 망, 예, 이런 분위기고. 좀 과격하게 표현하셨지만 예. 그만큼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다. 그 사이에 중국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딱 보니까 상당히 이제 한국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네. 그게 다 한방 위주로 들어와서 뭔가
좀 피부에도 좋고 하는 이런 쪽으로 진입하다 보니까 네.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죠. 그럼 중국 정부가 위협을 느낍니다. 안 되겠다. 그리고 장벽을 치죠. 그게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품질 안전 관련된 쪽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는 한편에 이런 거를 또 중국 로컬 업체들이 따라올 수 있게 거기서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솔직히 화가 나죠. 이런 내용들 보고 있으면은 화장품 업계도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네, 그런 쪽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한방 중심의 뭐 설화수나 후 같은 쪽을 표방한 여러 가지 중국 로컬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이를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중국 쪽은 이제 거의 들어갈 데가 없고 거기다 이제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또 기술력도 그 사이에 많이 움직이다 올라오다 보니까 화장품 업체들이 중국을 바라보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화장품의 요즘 트렌드가 제가 알기로는 이쪽도 패스트 브랜드. 그래서 요즘 아직 젊으신 분이 아니구나.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요즘 많이 뜨는 브랜드가 뭐죠? 요즘 많이 뜨는 브랜드요? 네. 뭐 저도 다 알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브랜드가 네. 쉽게 얘기하면은 한번 이쪽에서 떴다가 또 그 다음에는 하반기 가면은 또 이런 브랜드가 뜨고 하는 약간 빠르게 트렌드가 변하다 보니까 결국은 브랜드만 다를 뿐 그거 제조하는 데는 다 어디냐? 그러면 같은 OEM 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어떤 브랜드와 약간 또 어떤 그때그때 맞게 바뀌는 네. 트렌드는 나오되 제조하는 쪽은 OEM사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게 가장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아마 한국 업체들은 다음에 뚫어야 될 때가 동남아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러면 동남아 쪽이나 뭐 색조나 아니면 또 이 기초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네. 약간 저희보다 피부톤이 좀 짙죠? 아까 뭐 저희 보고 뭐 어두컴컴? 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거 인종차별입니다. 하지 마시고요. 네. 네. 이런 쪽에서 약간 이제 짙은 피부색에 맞춰서 그만큼 피부가 짙다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게 되면 투명하게 나올 수 있는 잘 알죠? 네. 네. 그러니까 명도가 좀 그러니까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쪽의 화장품을 개발해서 들어가는 게 요즘 슬슬 변화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쪽에서 또 성과가 되게 되면 제2의 어떤 중국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우리 같은 인종인데 제가 언제 인종차별을 했다고. 키 크시니까. 예. 아니, 그리고 나이로 예. 공격하셨는데 정말 킹 받습니다. 그러면은. 아, 알겠습니다. 아, 네. 예. 주의하겠습니다. 아, 여기에 네. 더불어서 저희 채팅방에 이런 글들이 올랐는데 이미 다 올랐는데 이런 토론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했어요. 왜냐, 사실 이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가 하루 이틀 나온 것도 아니고 계속 언급이 됐고 나올 때마다 화장품주가 테마성으로 올랐다가 떨어지고 올랐다가 떨어지고를 반복했거든요. 근데 좀 이번에는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는 게 아모레퍼시픽의 실적도 보니까 많이 힘든 걸 체질 개선하면서 실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다 올랐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고문님? 글쎄, 지금 뭐 리오프닝 주 나온 얘기는 오래전이고 네. 최근에 뭐 이제 엔더믹까지 가면서 여행주들 볼 때는 여행주들은 거꾸로 좀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미리 올랐다가 실제로 시작되니까 빠지느냐 뭐 이런 개념보다는 지금은 네. 어차피 장 자체가 지수가 지금 많이 안 올라가고 이제 어떤 그 소형 테마주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수급이 몰려다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화장품주로 좀 몰렸다가 이게 실제로 마스크를 벗어서 거기에 테마가 생겼다기보다는 어떤 그 테마성이 돌다가 오늘은 이 화장품주로 왔는데 벌써 오전에 강하게 올라가더니 몇 개 이제 색조 화장품 빼고는 또 다들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 보이다 또 오후 되면은 또 웬만큼 되면 또 한번 붙어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트레이딩 개념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본다면은 지금은 실질적으로 단기 매매는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게 뭐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은 드는데 아무래도 길게 본다 그러면은
뭐 다른 얘기겠지만 어제 그 필라델피아 바터 지수가 엄청 올랐어요.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진짜 이 종목이 어떤 지수가 올라갈 거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필라델피아 지수 반도체 지수가 연초 대비해서 거의 지금 30%가 빠졌다가 어제 5.58%인가 아주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오늘 삼성전자가 강하게 오르는 게 그 이유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는 그 지수에 대한 상승 룸이 생겼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다. 그러고 지금 뭐 미국 주식과 우리가 뭐 글로벌 주식이 따라가긴 하지만 완전히 커플링되는 상태가 아니고 상당히 좀 어긋나는 상황. 우리가 좀 먼저 간다거나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봤을 때는 오늘 화장품 쪽에는 한 테마성의 움직임이다. 트레이딩 개념으로 보자. 길게 보면은 색조도 좋고 OEM도 좋지만 아무래도 브랜드 쪽 아모레 퍼시픽 에서 실적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인성희 고문님은 저희가 사전에 이제 화장품주 내에서 탑픽을 달라고 여쭤봤을 때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테마성 흐름을 보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브랜드력을 따진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 여기 또 추가로 선진 뷰티 사이언스를 주셨네요. 네, 아모레를 했다가. 네. 이제 뭐 이제 OEM 색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다른 패널들이 해서 그러면 좀 뭔가 좀 가능성 있는 종목으로 살짝 좀 바꿔봤어요. 아, 네. 그래서 아마 그 메타하고 이제 그 문자하고 다른데 이제 선진 뷰티 사이언스 얘기가 나왔어요. 아모레가 나오면 아모레 말씀드릴 텐데 선진이 나왔으니까 네. 선진 같은 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상대적으로는 좀 화장품 지수는 덜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실적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브랜드 쪽은 많이 올랐어요. 브랜드 제품들은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네. 어떤 그 조그만 소형사나 OEM 쪽은 실적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거는 아시아 내에서 그 FDA에서 최초로 아시아에서 승인을 받은 자외선 차단 공장이 안성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특화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실적 자체 가 작년에 영업 이익이 한 37억 정도인데 소폭 그러니까 2000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는데 그게 빠지진 않았거든요. 소형사 치고는 빠지지 않았다는 거에 일단 주목을 하고 그런 쪽에서는 한번 최근에 그 기관도 매수를 하고 가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인도 최근에 이제 가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좀 빠르진 않겠지만은 상당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덜 올랐다는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김지훈 대표는 클리오를 읽고 봤습니다. 클리오 하면 또 색조의 강자 아닙니까? 네, 그 브랜드 아시죠? 페리페라나 뭐 클러클리오. 아 너무 너무 잘 아세요? 네, 잘 알죠. 요새는 아까 브랜드 얘기하셔가지고 아이패밀리 그 로맨이 뜬다고 하는데 네. 왜 나이를 뭐 17세에서 24세로 정해놨더라고요. 그럼 24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쓰지 말라는 건지 그게 좀 기분 나쁘셨습니까? 네, 의문이고요. 그 일단은 네. 아무래도 아까 유통채널 다각화 말씀드렸는데 유통채널 다각화가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아닌가. 그래서 오프라인 클러클리오 같은 경우 돈 안 되는 매장을 계속 지금 축소하거나 철수시키고 있고요. 계속 온라인하고 지금 그 HMB 그 채널로 유통채널 계속 다각화하면서 매출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매출이 분기 매출이 지금 온라인 매출이 40% 정도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중국 쪽보다는 일본 쪽을 강력하게 공략을 하면서 일본에서도 매출 한 30% 정도 성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밀리 SC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아이패밀리 SC는 1000억대 매출에 한 60억에서 70억 이익이 나오는 회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3800억에서 연간으로 4000억 매출이 나오고 이익 같은 경우는 250억에서 뭐 200억에서 250억 정도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안정성 측면에서 또 그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네. 좀 더 실적 안정성이나 이 색조 관련돼서 굳이 탑픽을 꼽자면 클리오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클리오가 최근에 그 또 여기도 횡령 이슈 때문에 급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한 22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다소 주가에 좀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어서 최근에 수급이 이제 조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서 수급을 보고 좀 투자할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클리오에서 중요한 거는 또 수급이다 해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은 세화 PNC를 꼽아주셨는데 네. 이 세화 PNC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전 또 개인적으로 이번에 리오프닝 마스크 벗는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저는 한 명의 소비자로서 화장품주를 사기보다는 화장품을 사기보다 그래 이제 나가 놀아야 되니까 의류, 옷을 더 많이 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화장품주보다는 의류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떤지도 좀 같이 여쭤볼게요. 네, 의류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의류 쪽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처음에 리오프닝 때는 브랜드 업체나 모두 다 그동안 이제 수요가 늘을 걸 대비해서 네. 발주를 많이 하죠. 그래서 쭉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재고가 그동안은 없다가 그 재고를 털는 데 바빴었죠. 지금은 올려놨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초기 수요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에 초기 수요 이후에는 생각해야 될 게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먹고 쓰고 그리고 또 이동하고 하는 데만 비용들이 이만큼 더 늘었습니다. 예전보다 한 30%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비용이 더 늘다 보니까 그러면은 옷도 한번 사러 가셨는데 옷값도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느낌이 이거 지금 당장 뭐 필요한 옷인가라고 다시 생각하게 되죠. 아, 네. 네. 그러면은 아마 수요는 강하게 초기 수요 외에는 강하게 나오기 힘들 것이다라고 바라보게 되면 이 부분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아마 내구재 관련된 쪽이라든가 또 필수 소비재가 아닌 쪽들은 수요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해야 될 걸로 보게 되면은 아마 그렇게 썩 좋게 안 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질문이 막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화장품 쪽에서 세화 PNC 같은 경우는 일단 이 회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출과 그리고 또 온라인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두 채널을 다 자본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뭐 연모제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라서 모르실 겁니다. 네. 이 스피드 연모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시죠? 연모요? 연모제. 아, 연모제. 네, 그러니까 염색인가요? 염색이죠. 예. 아직 그럴 때 그때 돼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빠르게 이렇게 딱 스피디하게 하는 이거 이름도 그럴 겁니다. 이지 스피디인가? 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네. 브랜드 음영이요. 네, 그런 쪽이라든가 아니면 또 헤어케어 관련된 쪽에 강점이 있는데 이 회사가 모레모라고 하는 건 혹시 아십니까? 약간 모레모 알아요. 네. 그러면 다 됐네요. 얘기 됐네요. 네, 그게 네. 제가 알기로는 네. 국내보다 해외에서 되게 그렇죠. 인기였다고 들었거든요. 해외 쪽에서 인기가 많고 이번에 북미 쪽에 진출합니다. 북미가 글로벌 1위죠. 헤어부터 이 시장이 거의 한 40조 뭐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네. 거기 진출하면서 들어갔던 회사가 이제 캐나다부터 들어가면서 뭐 하이마트나 TNT마트 이런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를 생각하게 되면 네.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더 충분한 실적의 변화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오른 자리 쪽이지만 지금 변화가 이제 진출하고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유통망 확보 그러니까 확보된 뒤에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까 실적 변화는 한 2분기부터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확인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을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의미는 매출부터 늘어나야 되겠죠. 이쪽도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화 PNC 목표 주가 2,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은주님은 확진자들은 옷 다시 사야 돼요라고 하셨는데 이제 리오프닝에 의류 그리고 화장품주 궁금하셨던 분들 오늘의 이 내부자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만나볼게요. 이번엔 LG화학입니다. 바닥일까 바닥을 논할 수 있었던 거는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어요. LG화학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세 분은 이 회사에 대해서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LG화학 보류 매수 10% 하락 시 매수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먼저 10% 하락 시 매수하자라는 의견 들어볼게요. 뭔가 조금 매수할 만하긴 한데 가격적으로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실적부터 네. 숫자를 쪼개서 좀 말씀드리면 이 매출이 분기로 6% 정도 상승이 나온 11.6조 정도가 나왔고 이익은 1조 240억으로 석유화학, 첨단소재, 배터리가 모두 골고루 잘 나왔다. 그리고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고요. 네. 석유화학 쪽에서 계속 좀 우려가 있었는데 2022년은 이제 크게 재고 소진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고 22년에 특히 이제 그 대규모 증설 사이클이 종료가 되면 석유화학
제품 부분도 물론 당연히 100달러 넘는 유가에 상당히 원가 부담은 가지고 있지만 이 고부가 제품 PVC나 POE나 SAP 등 마진이 높은 고부가 제품으로 네. 두 자릿수의 이익률을 냈다는 걸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석탄 가격이 계속 강세를 이룸에 따라 중국 화학설비 가동이 좀 중단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이 그 2020년 대규모 증설 사이클 종료와 더불어서 그 수요와 공급이 하반기에는 좀 타이트한 상황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서 석유화 이 생각보다 잘 나왔고 다음은 제일 좀 많이 가려진 게 이 첨단 소재 부분인데요. 첨단 소재는 매출 1.5조, 이익이 1,540억으로 연간으로는 매출 한 14% 성장이 나왔습니다. 제일 기대되는 부분이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향 소재 내재화인데요. 그 부분 상당히 그 하이니케 양극재를 포함해서 전해질 첨가제, CNT 도전제까지 LG화학 에너지 솔루션의 내재화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상당히 LG 에너지 솔루션에 가려진 LG화학이 이 2차전지 소재 업체로서의 가치는 상당히 부각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인성인 고문님, 저도 그렇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LG화학을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배터리로 들어갔다가 이제 LG엔소 상장되고 나서 오랜 시간 또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루즈님께서 이렇게 글 올려주셨거든요. 이젠 LG화학은 양극재 회사로 봐야지요 라고 했는데 이 배터리라는 모멘텀을 떼어져버린 LG엔솔에게 떼어져버린 LG화학의 가장 큰 모멘텀은 양극재일까요? 아니면 뭐 또 다른 곳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뭐 당장은 뭐 양극재 쪽이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그쪽을 보셔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LG화학은 뭐 케미칼 쪽에 그런 화학 그런 쪽에 이제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현재로서는 뭐 바로 올라가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 자체가 아무래도 계속 눌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지수의 룸은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지수가 이제 상승을 하면 LG화학도 이제 따라 올라가겠죠. LG 에너지 솔루션기 이제 막 말이 많은 물적 분할을 이제 작년에 해가지고 아주 고생을 시켰는데 네. 지분율이 82%예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주 지분율이 이제 LG화학이 82% 갖고 81.8% 갖고 있는데 작년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 올해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걸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2,589억이 나오는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일자집에 2,589억이 나오는데 이게 작년 1분기가 3,450억 정도 돼 있었는데 많이 떨어졌는데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거의 한 60%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애널리스트들 안 좋게 봤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고 1분기를 보니까 에너지 솔루션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작년 분기에 대비해서 상당히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컨센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분율을 갖고 있는 LG화학으로서는 나쁠 게 없거든요. LG화학이 1분기 실적만 해도 영업이익이 1조가 좀 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그것도 컨센서스 대비해서 거의 한 14% 정도 높다고 지금 애널리스트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실적은 안 좋을 것으로 봤는데 컨센서스 대비해서 좋아졌다. 그리고 주가는 지금 바닥이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리고 지수도 우리나라 지수도 많이 빠져 있다. 이제는 대형주 쪽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상황들이 이쪽으로 좀 몰고 가는 쪽으로. 그렇다면 이제는 거의 발목 밑까지는 내려오지 않았냐 대형주들이 그리고 LG 화학 같은 경우도 그런 쪽에 한 축이고 그다음에 LG 화학이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그 이제 영업 분야 이런 네. 쪽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은 상당히 가능성을 좀 보고 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게 이제 원통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2차 전지는 이제 파우치하고 원통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테슬라가 원통형 갖고 있고 파우치보다는 원통형이 좀 유리할 것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런 쪽의 실적도 연계시킨다면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화학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지금 유일하게 보류라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개인적으로 왜 보류인지도 궁금하고 이번에 국내 기업들이 생각보다 1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와주고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네. 생각. 오늘은 또 SK이노베이션 실적이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렇게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의 또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너무 김민수 대표님께 한 번에 여러 질문을 드리네요. 그러니까요. 질문 따로 적어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예.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바라보는 왜 부정적으로 보냐면은
화학 쪽은 저희가 매매할 때 분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맞아요. 네, 그게 너무 첫 번째 어렵고 사이클에 따라서 또 전체 글로벌 시장의 공급과 수요 체크해가면서 그리고 또 제품 가격들도 체크해가면서 매매하는데 네. 그만큼 했을 때 실익보다 예측 자체가 너무 힘든 산업들이고요. 모르면 안 하는 게 좋겠다. 맞아요. 그런 관점들인데 지금같이 유가가 올라갈 때 과연 LG화학이 아직까지는 기존 그러니까 석유화학 제품들의 매출의 절반 차지하고 있죠. 거기서 나오는 부분 보게 되면 제가 보통 얘기하는 유가를 정제해서 나올 때 기초적으로 나오는 게 납사죠. 납사. 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런 석유화학 업체들이 그걸 다 또 다른 쪽으로 변형시켜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석유화학 업체들의 중간 원료 만들어내는 입장들인데 유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당연히 납사 가격도 오르겠죠. 그럼 이 오른 가격들을 기반으로 해서 화학 업체들이 만드는데 당연히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대부분의 석유화학 업체들은 보통 장기 공급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던 가격 대비해서 이 공급할 때 보면 원가가 올라간 것 대비해서 가격을 못 올리다 보니까 오히려 역마진이 발생하죠. 이럴 가능성이 큰데 그거에 비해서는 잘했다라는 평까지 잘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27% 줄었는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숫자로 보게 되면 이 정도면 선방했네 가지고 주가가 더 올라가기에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수요죠. 이런 관점 쪽에서 지금 앞서 김재훈 대표 얘기했었던 것처럼 지금 나왔던 또 공급에 또 투자를 더하다 보니까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에 따른 또 가격 실질적인 제품 가격들도 흔들릴 수 있고 또 수요 같은 경우도 계속 여기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네. 이렇게 비싼 원료를 가지고 생산한 걸 가지고 그대로 수요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합만 본다고 하더라도 머리가 복잡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좀 더 단순한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대하는 쪽이 낫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당님께서는요, LG화학에 대해서 배터리도 없고 LG 속빈 강정됐는데 라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서 김민수 대표님이 LG화학에 대해서 보류 의견 준 이유가 화학업체들, 특히나 화학주들이 공략하기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준 대표님, 저도 화학주로 투자해서 수익을 내본 적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이 업황에 대한 분석이 너무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는 좋다고 하다가 언제는 나쁘다고 하다가 좀 톤이 잘 바뀌더라고요. 화학주를 투자할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게 있을까요? 네, 화학주. 제가 화학공학과를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마침 또 화학공학과 나오셨어요? 일단 유가랑 연동되잖아요. 네. 유가가 비싸면 화학주는 당연히 마진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납타 그걸 말씀 주셨는데 원가를 얼마에 판가에 전이할 수 있냐 그 원가 제품의 원가와 판매 가격의 차이가 커지는 구간인지를 보면 되는데 지금은 엄청 축소됐죠. 네. 그럼 여기서 더 축소될 거냐는 이제 아까 말씀 주신 하반기의 수요 공급에 대한 부분인데 수요는 그렇게 빠르게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쳐도 공급은 계속 지금 줄이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 뭐 중국이 락다운도 있고 뭐 일본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찌됐건 스프레드 개선 그러니까 판가와 원가의 차이는 계속적으로 이 증권사에 보면 또 산업 레포트라고 있거든요. 그걸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주간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더 스프레드 마진이 축소될 거냐에 대해서는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 더 축소되기는 조금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LG화학에 대해서 두 분의 목표 주가는 어딘지 또 저희 가격도 궁금하다라고 글 올려주셨거든요. 확인해 볼게요. LG화학 목표가 60만 원, 인성공님이 가장 높게 주셨고요. 그 다음에 김지훈 대표님은 55만 원, 김민수 대표는 53만 원이 저항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가장 최고가를 불러서 낙찰되신 인성공님 LG화학 목표가 60만 원, 어떤 근거에 어느 정도의 뭐 기간, 중장기인지 단기적인지 그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뭐 단기적으로 가기는 쉽지는 않겠는데 그렇죠. 어제? 상당히 8% 올랐어요. LG화학이 하루 종일에 거의 뭐 10% 가까이 오른다는 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제 많이 올랐는데 그렇다면 오늘 웬만큼 조정을 받을 줄 알았더니 오늘 조정 안 받고 네. 지수가 좀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따라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어제 거래가 조금 늘었는데 오늘 그렇게 많이 안 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기대감 이제는 좀 이제 바닥이 아니겠느냐 지금 섣불리 괜히 좀
털어내기 좀 아깝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지수가 여기서 좀 가격이 올라가면 조금 거래량이 확실히 늘겠는데 빠진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거래가 늘 것 같지는 않다라면 이제는 거의 이제 바닥권에서 좀 안정권으로 들어가지 않았냐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적도 거기에 겸비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가능성을 더 보는 게 맞겠다. 여기서 끝나기도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목표가는 60만 원 잡은 거는 빠지면서 매물대 형성된 게 딱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매물대 좀 약하거든요. 최근에 네. 거래량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거래가 한번 뭉치기 시작하면은 또 한 번에 어제처럼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그거 거기까지는 뭐 길게 안 가더라도 한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네. 목표가를 좀 설정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어제 8%대 강한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당장의 60만 원은 힘들더라도 아직 저력이 남아 있어 보인다라고 해주셨고요. 마침 제가 또 전공자한테 LG화학을 여쭤봤는데 전공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LG화학의 목표 주가 55만 원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너무 목표가를 낮게 잡긴 했는데요. 네. 일단은 LG화학 기초 석유학 제품이 매출과 이익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2차 전지 소재 쪽이랑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익이 반영된 부분도 절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계속 첨단 소재 부분에서 배터리 소재 매출은 2022년 양극재가 한 2조, 분리막이 한 6천억,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기타 소재가 한 2천억으로 2.8조에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26년까지는 회사에서 밝힌 가이드에서 8조까지는 양극재 6조, 분리막 한 1조, 나머지 기타 1조 이렇게 그 매출을 계속 늘리겠다. 두 자릿수 이상의 이익의 성장과 매출의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어서 너무 전기차 양극재 업체 중에 너무 그러니까 양극재를 분명히 만드는 회사고 2차 전지 밸류체인이 가장 수직 계열화돼 있는 회사인데 너무 그 전기차 관련돼서 에너지 솔루션이나 다른 LNF나 에코프로비엠만 너무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LNF 에코프로비엠은 2024년까지 실적을 다 땡겨서 PER이 뭐 40배 이렇게 평균 나오는데 그 LG화학은 기초 석유학 관련된 부분이 밸류에이션을 20% 할인하더라도 지금 15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팔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고 최근에 외국인은 사고 있지만 기관이 계속 팔고 있어서 저는 이제 기관이 좀 살 때까지 좀 돌아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정도 한 5%에서 10% 조정이 나오면 충분히 살만하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로서의 충분히 성장성이 부각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LG화학 조금 낮게 드린 것 같은데 55만 원 이야기해 주셨고요. 김미수 대표님은 가장 낮은 53만 원에 저항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네. 가격에 대한 설명 그리고 더해서 네. LG, 또 플러스 알파 네, 플러스 네. 알파로 또 궁금한 거 네. 지금 이렇게 LG화학이 다시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LG화학보다는 LG엔솔의 투자 매력이라던가 투자 모멘텀이 더 강한 건지 왜냐면 이거 두 종목을 비교하신 분들도 꽤 많으셨거든요. 거기까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지금 LG에너지, LG화학을 봤었을 때 네. 영업이익 보니까 한 1조 2천억 이번에 나왔었죠. 그럼 뭐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뭐 한 4조는 나오는 회사죠. 네. 근데 지금 시총이 36조입니다. 와 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싼 게 아니죠. 더블 카운팅. 아. 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네. 비싼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차라리 LG화학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LG화학의 석유화학 관련된 기초 석유화학 관련된 부분들을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2차 전지의 성장성을 더 보고 대응을 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비싸니까 차라리 LG 에너지 솔루션이 잘 나가기 위해서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대표적인 뭐 소재 아니면 또 장비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으로 될 수 있는 회사를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LG화학에 대해서 제가 뭐 주가가 더 갈든 말든 네. 전혀 매매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일단 미워요. 네, 물적 분할을 했다는 회사에 대해서 네. 점수를 못 주겠어요. 네, 그냥 미운 털이 박혀있기 때문에 전혀 뭐 그냥 조금만 올라오면 파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차라리 그 자금으로 2차 전지를 생각하신다. 2차 전지 전략을 따로 이게 만들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저희 내부자들 네. 네, 여기서는 또 2차 전지 얘기 나오면 또 말씀드리겠죠. 네, 종목들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시고
홍보까지 막.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김희수 대표님은 LG 화학에 대해서 상승하더라도 본인에게는 그리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더블 카운팅이라는 것을 봤을 때 아직도 조금 고평가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어떤 의견에 여러분들의 귀가 기울여지는지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한 내부자들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